좋은 기회입니다. 이번 세트 세 번째 뱅크샷 시도. 네. 아, 좋아요. 3뱅크 성공. 중반에 뱅크샷 터지는 건 상대 팀에게 특히 조금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뱅크샷이 좀 쉽게도 배치가 됐고요. 예. 지금 맞은 이후에도 다음 공 배치도 좋습니다. 지금 옆 돌리기. 네. 양쪽으로 다 있는 것 같은데요. 오른쪽을 선택했네요. 네, 오른쪽이 제일 좋아 보이죠. 네. 가볍게 처리하면서 9점까지 올라왔습니다. 좀 강하게 치기가 좀 부담스러운 배치였는데 두께에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. 네. 휙 돌아갈 수가 있었거든요. 아래쪽이 생각보다 공간이 많았어요. 네. 아, 지금 파란 공을 뭐 왼쪽이든 오른쪽을 쳐야 좀 공이 좋아 보이는데, 네, 옆돌려 치기로 가죠. 자, 여기서 회전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. 네. 아주 깔끔하게 10점까지 올라오는 4연속 득점. 이제 세트 포인트. 자, 약간의 두께를 사용해서, 네, 3쿠션 회전이 다 죽게끔, 네, 시도를 했고요. 대한민국 선수 중 처음으로 PBA 투어 우승을 차지했던 신정주 선수. 네, 다음 배치도 괜찮습니다. 다음 배치는 들어가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. 그렇죠. 예. 자, 과연? 네. 네. 그렇습니다. 세트 포인트에서 게임 마무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늘 포지션 플레이를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위원님께서, 네, 말씀해 주셨고요. 아, 앞에서 뱅크샷 두 개를 실패했을 때까지만 해도 공도 좀 안 오는 것 같고, 네, 감각도 약간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신정주 선수가 모든 걸 8이닝, 한 이닝에 다 만회하네요. 5연속 득점. 아까 그 집단 구타 당했을 때 좀 정신을 거쩍 차리는 거 아닌가. 아,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